갑시다. 체인 나갔네. 옵스. BMW 2012년식 3년식 N20 엔진이 올라간 528i F10 모델이에요. 이 차량은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오일압력 경고등이 갑자기 점등이 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점검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로 차량이 입고되었고, 차량은 한번 상태를 보면 지금 연식은 2012년식 528i예요. 저는 키를 오늘 해보면 153,731km를 주행했던 차량이고요. 시동 한번 딸깍딸깍하네. 방전인가? 엔진이 아예 돌질 않네요. 왜 온보드는 또 안 들어오지? 일단 입고 당시의 상황은 구동장치 경고등과 함께 배터리가 없나 본데, 이거 아예 점등이 안 되네. 점프를 먼저 대야겠네요. 점프 됐어? 네, 네. 좀 걸어볼까? 아, 이제 화면 들어오네. 방전이 됐었구나. 안에서 세로 쳐봐봐. 이거 왜 이래? 세로가 아무도 안 나가는 거 같아. 세로 한번 안에서 쳐봐봐. 뭐 이래? 엔진이 헛도는 거 같아? 세로 치세요. 스톱 스톱. 체인 나갔네. 옵스. 허허. 어이가 없다 진짜. 근데 아니 체인 나간 건 나간 거고. 오일압력은 왜 떠? 체인이 끊어졌으면 아니 끊어진 게 아니라 가이드가 뭐 적어졌으면 제대로 같이 안 묶여서 안 도는 거 아니에요? 오일압력이면 펌프 체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은 펌프 체인이 하나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이 가이드가 깨진 것들이 스트레이너를 막거나. 네. 근데 체인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메달로도 봐야 돼. 그렇죠. 골치 아프네. 안 돌아? 안 돌아? 됐어. 자, 일단 엔진에 데미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크랭크샤프트에 데미지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오일타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색깔 아니에요? 이거 저기 흰색 보루 천에다가 색깔 같죠? 네. 플라스틱은 가이드 색깔인데 오일이 왜 이렇게 썩었냐. 이거 가루들이 이제 쇠가루가 없어도 메탈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어. 오일압력 경고등이 뜬 상황이라. 그렇죠. 일단은 반짝거리는 거는 보이지 않아. 오일 진짜 안 갈았나 봐. 오일 상태 완전히. 터보 차량들은 오일 관리가 기본인데. 가이드 가루는 있을 수 있어. 가이드가 부서진 것 같긴 한데 뭐 어차피 타이밍이 넘었다고 하면 고장 코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러면 쇳가루는 없는 것 같아. 아니 살짝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메탈 베어링은 내렸을 때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고장 코드가 뭐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혹시 바너스 코드나 타이밍 코드가 말고. 아, 그거 말고는 없었잖아. 메달로 먹어도 코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 오일 진짜 썩었네. 이거 뭐 그냥 코드들이 그냥 쩍쩍 찢어져요.
네, 되게 오래된 거야 이거. 엄청 관리 관리가 안 된 거야 오일이. 진짜 오일 징그럽게 관리 안 해. 자, 일단 엔진을 탈거하기 전에 먼저 고장 코드들을 확인해 보려고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했고 지금 진단기에서 볼트를 확인하는데 81개의 볼트가 있고요. 뭐 이 중에서는 저전압 경고등과 지금 방전이 됐었으니까 미션 코드, 뭐 파킹 해제했으니까, 강제 파킹 해제했으니까 그거가 있을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볼트들을 눈에 띄는 거 엔진 볼트나 그런 걸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엔진 미션 보증이잖아 원래. 그렇죠. 대부분 배터리에 대한 코드들이고, 오일 펌프, 엔진 오일 펌프 압력이 너무 낮음, 그리고 오일 압력 제어 밸브, 전류가 흐르는 위치에서 걸림, 최소 오일 압력 미만이라는 얘기인데 압력이 너무 낮음, 바너스 배기 제어 오류, 이거는 아마 그 체인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것 같고, 바너스 쪽은 엔진 오일은 일단은 엔진을 밑에 부분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압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헤드만 타이밍 체인만 작업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엔20은 일단은 차량의 엔진을 탈거를 했어요. 탈거하고 이 안에 뭐 내용물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분해해서 일단은 탈거만 했어요. 어저께 엔진을 분해해서 내부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 가이드레일이 파손됐을 거라고 판단이 들긴 하는데 아직 뭐 엔진이 분해가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열어보자고요. 내려는 엔진은 일단 분해하기 전에 분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코한 커버 가스켓에서 누유가 있어요. 이거 뭐 미세누유라고 하더니 미세누유는 씨 개뿔이나 다량 누유구만. 이게 무슨 미세누유야. 다량의 누유가 발견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크랑크 실에서도 누유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미세는 개꿀이야. 미세가 도대체 얼마큼이 미세야? 지금 이게 미세야? 이게 뒤집으면 줄로 흘러내리겠구만 뭘. 이 정도를 미세라고 표현을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미세가 아닌데 미세인 듯 아닌 듯. 엔진의 로크한 커버를 지금 벗기고 있고 벗겨보면 왜 그런지 이제 답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벗겨봐봐 빨리. 응. 이렇게 해서. 응? 네. 하하. 아. 어이씨. 뭐야. 똑바로 안 해? 자, 뭐가 문제냐? 자, 이 안에 보면 체인 가이드가 박살이 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가 부셔졌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이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체인이 넘청넘청 거리는 상태예요. 어디가 부서졌는지 알아? 여기가 다 부서진 거 아니에요? 와우, 한 번에 알아봐야네? 어떻게 알았지? 딱 보면 부서져가지고. 딱 보면 아는데 나는 한참 본 거야? 야, 씨. 이게 참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차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부서지냐. 자, 다음에는 오일팬 뜯고, 타이밍 툴 걸어야 되거든. 타이밍 맞춰봐야 되니까. 네.
타이밍 먼저 맞춰보자. 자, 여기 안쪽을 보면 체인 가이드가 깨져서 안에 굴러다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타이밍은 당연히 넘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오씨, 뭐가 날아다니죠? 어이구, 뭐지? 뭐가 많이 떨어졌는데?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면책을 주장하고 있어요.